여기는 남해고속도로입니다. 남해고속도로 틀려있죠? 한번 보세요. 여기가 우리들이 하는 말로 아우토반이랍니다. 워낙 그래서 직선 거리가 길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고속도로의 이 구간을 우리는 독일의 아우토반 고속도로에 빗대서 아우토반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만큼 직선화가 길게 쫙 뻗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남해 고속도로의 아우토반이라는 구간입니다. 보세요. 쫙 뻗어 있잖아요. 저 앞에 보이는 데까지 직선 구간으로 쫙 뻗어 있습니다. 날씨가 좀 맑았으면 참 아름다울 것 같은데. 보세요, 여기 여기서부터 쫙 뻗어 있잖아요, 그렇죠? 그러니까 변도 3차선이니까 고속도로가 변도 3차선으로 직선이 끝도 없이 이어지잖아요. 그렇게 이 구간을 우리는 아우토반이라고 그랬습니다. 한국의 아우토반, 남해 고속도로의 아우토반. 4차선 같다. 우측 가는 쪽 하나 더 있어. 멋집니다, 노을이. 저녁 노을. 와, 해가 아름답네요. 해가 서쪽으로 떨어지기 전 직전. 약 700m 제한속도 시속 100km 변속이 있습니다. 4시 55분에 지금 노을입니다. 5시 조금 넘으면 어두워지겠어. 저 햇빛만 꼴깍 넘어가면, 그죠? 지금 해가 걸렸어. 반텀 내려갔어. 눈이 부셨지만은